관세음보살. 예. 어떤 분이 우리 절에 봉학사 법당스님한테 와서 신도가 스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온실 좋게 화초는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매지혜. 낙상매지혜. 한 번 더. 낙상매지혜. 낙상매지혜. 새 중에 제일 사냥 잘하는 새가 뭡니까? 아니지요. 네. 매지요, 매. 네. 매는 영리하고 지혜까지 있어가지고 사람 팔 위에 딱 이래가 잡아 한번 탁 톡 끼고 뭐 잡아오지 않습니까? 네. 독수리 그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낙상매란 것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떨어질 낙. 떨어질 낙. 다칠 상. 다칠 상. 새매. 새매. 네. 즉 떨어져서 다친 매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낙상매 가격은 일반 매보다 5배에서 6배 비쌉니다. 아~ 왜 그러냐? 스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는 사냥 잘하는 게 최고거든요. 네. 스님 맞죠? 네. 네. 매가, 어미매가 보통 새끼를 놓습니다. 새끼를 놓으면 보통 한 5마리에서 6마리 정도 새끼를 놓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새끼들을 이제 날개짓 조금 약간 날개짓 하려고 할 이때 둥지를 저 한 40m나 50m 저 높은 데 둥지를 트는데 낮은 데 안 틀잖아요. 네. 거기서 이 어린 새끼 매들을 어미 매가 부리를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 매들이 살려고 필사적으로 막 날개짓도 못 하는데 네. 필사적으로 날게 돼요. 살려고. 근데 그 5마리의 새끼매가 있다면 3마리는 죽고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한 마리는 다리나 목이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되고 또 그 한 마리도 다쳐요. 크게 다쳐요. 근데 날개짓을 했기 때문에 목숨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낙상매예요. 떨어질 낙자에 다칠 상자에 세매라. 즉 떨어져서 다치게 되면 아픈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프거나 다치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네. 치명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성장하게 된 이 낙상매는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해요. 네. 뭐 사냥을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매 중에 제일 강인하고 사냥을 잘하는 매가 낙상매가 돼가지고 이 조류 애호가 매를 좋아하는 애호가들 사이에는 낙상매가 최고의 가격으로 팔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매가 가격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어미 매가 자식이 새끼 매가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떨어져서 죽을지 반신부수가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미 곁을 떠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만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살아나는 매만이 최고로 강한 매가 되게끔 키우는 그 어미매의 지혜고 강인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추락을 유도하는 그 어미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온실 속의 화초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네. 여러분 아들, 딸을 키울 때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네. 저도 강하게 컸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네. 그 다음에 젊어서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그릇삼아 더욱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낙상매의 지혜에서 배울 수 있듯이 아들, 딸들을 때로는 대학생이라도 네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번 해봐라. 네. 네.
그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린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느껴봐야 되고. 네.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아들, 딸들은 훌륭하고 강하게 커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쉽게 좌초되지 않습니다. 네. 연예인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예인도 크게 성공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19살 딱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고3 졸업할 때 돼서 첫 대학 등록금만 아버지, 어머니가 탁 주면서 이제 주민등록증 나왔지? 네.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앞으로 네 생활비, 앞으로 네 살아가는 생활비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첫 대학 등록금은 내주겠다. 그렇게 훌륭하게 강하게 키운 그 자제분은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쉽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상속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한테 상속을, 상속받으면 좋잖아요. 네. 예. 저는 이 건강한 몸뚱아리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신도가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데 경매 물건, 뭐 대출이자 못 갚고 이래가 대출금 상환 못하고 해가지고 경매에 넘어온 이 부동산 중에서 10개 중에서 9개가 부모님한테 덜컥 상속받은 물건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40년 안 묵고 안 입고 산전 수전 공중전 부양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장만한 건물은 역경이 닥쳤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쉽게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식 주야제가 덜컥 줍니다. 그럼 아들 입장으로서는 자식 입장으로는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큰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배고픈 자식들한테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